여러분, 짐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게 뭐예요? Every day. 리밋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한 리밋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한반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보면 항상 리밋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돕고, 설사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돕게 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까지만. 항상 이렇게 자기가 리밋을 걸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못해요. 항상 그렇게 돕고 그렇게 도와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남을 돕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리밋.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리밋이라는 거죠. 날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오나요 안 오나요?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오나요 안 오나요? 그게 날마다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나한테 이제 좀 맡겨라. 내가 네 짐 지어줄게. 나한테 좀 맡겨.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그 큰 짐들을 자기가 자꾸 짊어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 예.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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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도 안 내려놓아요. 끝까지 지고 갑니다. 교회 올 때 무거운 짐을 잔뜩 얻고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십자가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저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축도 딱 끝나면은 어슬렁 어슬렁 가가지고 짐 다시 또 지고 또 다시 또 그걸 구역구역 가고 있네. 하나님이 야야 야야 내리나라 내리나들이 물을요 이러고 다시 또 지고 가가지고 또 세상 가가지고 또 막 무거워 죽겠습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또 주일 나와가지고 수요예배 와가지고 또 어머지 하고 내려놓고 축도 끝나면 갈 때 또 와가지고 또 찍고 왜 그럴까요? 아직 자기의 힘이 남아있었어요. 아직 내가 들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거워도 어떻게 할만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